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후 1년 동안 탐방객과 희귀 동식물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쓰레기와 불법 주차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신당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지방선거를 석 달 남짓 앞둔 지역 정가에도 적지 않은 변화와 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도인들과 100년 역사를 함께 해온 경전선 철도 폐선 부지를 남도 순례길로 조성하는 사업에 정부가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사업 추진 경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관광 순례를 대중화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나이별로 즐길 수 있는 관광 순례가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지 1년입니다.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지 1년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주년 앞둔 무등산 국립공원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 이른 아침인데 등산객들이 좀 있습니까? 네, 월요일 아침이라서인지 아직은 등산객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무등산 등반객들이 등산을 시작하는 진심사 입구인데요. 호남의 대표적 명산인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지 내일이면 1년입니다. 이제는 명실공히 나라를 대표하는 명산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국립공원이 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일단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변화는 탐방객 수가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하루 평균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등산을 찾았는데요. 지난해에만 해도 397만 명이 무등산을 찾았습니다. 북한산과 한려의산 국립공원에 이어 세 번째로 탐방객이 많아서 전체 21개 국립공원 가운데도 최상위권인데요. 설악산이나 경주, 지리산 등 다른 유명 국립공원과 비교해봐도 이제 갓 1년이 된 무등산 탐방객 수가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큰 변화 하나는 서식이 확인된 희귀 동식물이 늘었다는 겁니다. 수달, 사과 같은 멸종 위기종 13종과 천연기념물 9종 등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문헌에서만 존재하던 온열지대인 노예봉 근처의 풍열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네, 좋은 변화도 있었습니다만 좋지 않은 일도 좀 있었죠. 네, 무등산에는 원래 산불이 잘 나지 않는 편이었는데요.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직후부터는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지만 잊을만 하면 방화나 실어로 산불이 나서 시민들이 마음을 졸였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환경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탐방객이 늘면서 쓰레기가 많아졌고 불법 주차가 늘어난 것도 지적할 점입니다. 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가장 큰 과제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유지 문제입니다. 국립공원이라고 하면 보통 사유지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국유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 무등산 국립공원에는 사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해 30만 평 정도를 사들이고 명품 마을도 조성했지만 무등산 국립공원 사유지 비율은 여전히 73%에 이릅니다. 또 정상에 있는 군부대와 산 이곳저곳에 있는 방송통신시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국립공원으로서 첫 발대 무등산이 생태 복원 보존과 탐방의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느냐도 시민 모두 함께 지켜봐야 할 과제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날씨 소식 알아봅니다. 강예슬 기상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새학기의 첫날입니다. 오늘 입학식을 환영하는 것처럼 날씨도 화창하겠습니다. 대기질 상태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0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면서 봄날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나는 만큼 옷차림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기온입니다. 이 시각 장성과 담양이 영하 2도, 화순이 영하 3도, 나주가 영하 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광이 12도, 광주와 구례가 14도, 담양과 화순이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 동안은 포근하겠습니다. 4도까지 올라서는 모레 아침을 빼고는 0도 안팎을 보이면서 아침에는 조금 춥겠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은 7도에서 13도의 분포로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전격적으로 통합신당 추진을 선언함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대규모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선거 입지자들은 겉으로는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지만 속으로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양측은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새정치를 위한 신당 창당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정권교체를 실현한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신당 추진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당장 6.4 지방선거부터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환영 성명이 잇따랐습니다. 야권이 힘을 합쳐야 지방선거는 물론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고 정권 교체도 이룰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국민들이 원하시면, 국민들이 이래 하라 하시면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응답하는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통합신당 추진에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의 경우 통합 경선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출마 예정자들의 경쟁이 더 뜨거워지게 됐습니다. 무공천 원칙이 적용되는 기초선거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후보 사이에 대결 구도가 무너지면서 무소속 후보가 난립할 수밖에 없고 안철수 바람을 기대했던 입지자들에겐 진입 장벽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대의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면서 끝까지 좌고우면하지 않고 열심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석 달여 앞두고 양측 지도부 중심으로 결정된 통합에 대해서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했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상입니다. 새정치연합의 윤장현 공동위원장이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안녕을 묻고 희망을 답하다라는 책에서 윤 위원장은 그동안 살아온 여정과 인생 철학 등을 수필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석형 공동위원장도 시대는 장보고를 부른다라는 제목의 책을 펴내고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28일 한빛원전 2호기가 갑자기 발전을 멈춘 이유는 회로 이상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수원 측은 지진이 났을 때 원자로를 자동으로 멈추는 설비 점검을 하다가 원자로가 갑자기 정지됐다며 회로에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세부 원인 조사가 끝나면 원안위의 승인을 받아 한빛 2호기 발전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빛원전 2호기는 두산중공업의 부실 시공으로 지난해 가동을 멈췄다 재가동한 지 101일 만에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AI가 한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자치단체와 공무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채 방역초소 근무를 하고 끼니를 대충 때우는 등 피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녘 AI 방역초소와 앞입니다. 과속 방지턱 앞에서 한 차량이 급정거를 합니다. 빠른 속도로 뒤따르던 차량은 가까스로 앞차와 충돌을 피합니다. 방역초소 근무자들은 사고 위험 속에서 힘들게 방역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주의봉으로 이제 통제하고 있는데 이제 잘 멈추지 않고 그냥 막 지나가는 좀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그렇습니다. 예, 야간에 좀 심한 편입니다. 낮에는 물탱크를 확인하고 소독약품을 채워 넣으며 초소 근무를 합니다. 2교대와 3교대 이러기를 벌써 한 달째입니다. 영암과 해남 등 AI가 발생한 지역에는 경찰과 군 병력까지 지원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한 달 동안 공무원 한 명당 밤샘 근무를 벌써 서너 차례 이상 하고 있습니다. 초소 근무를 끝내도 이번에는 밀린 행정 업무에 매달려야 해 피로는 더욱 누적되고 있습니다. 네, 초소 근무도 해야 되고 밀린 업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초소 근무 쓰고 난 다음 날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방역 담당 공무원들은 24시간 상황실 근무까지 녹초가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AI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매몰 처분에 참여한 일부 공무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에 설치된 방역초소는 110여 곳. 매일 천여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AI 확산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순천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한 달 이상 폐쇄됐던 순천만 생태공원의 이달 초 재개장이 힘들어졌습니다. 순천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장소로부터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을 이달부터 부분적으로 개장할 예정이었던 것을 무기한 연기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순천만을 드나드는 주요 도로인 순천만 나들목 등 두 곳의 방역 초소와 생태공원 출입구 7곳에 방역 매트를 설치해 차량 소독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철새 도래지인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에는 올겨울 만 마리의 철새들이 찾아왔지만
기온이 상승하면서 번식지로 이동해 현재는 5천여 마리의 철새가 머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보성군 등량면의 한 보건소 앞에서 베르나 승용차가 불에 타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 76살 주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배수로에 빠져있는 상태로 불이 난 것으로 보아 승용차 앞부분이 배수로에 빠지면서 충격으로 화재가 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17살 조모 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16살 장모 양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 군 등은 지난달 25일 새벽 4시쯤 광주시 동구에 자신이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서랍을 부순 뒤 물품 대금 7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남도 순례길 조성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폐철도가 영호남 화합의 가교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시민사회와 지자체의 대응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광수 기자입니다. 일제의 가혹한 침탈과 영호남인들의 피와 땀의 역사로 점철된 경전선 400리. 호남과 영남의 시민단체들이 이제 곧 폐선이 될 이 구간을 남도 순례길로 만들자는 정책 제안에 나선 것은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빼어난 남도의 산과 들도 즐기면서 동서 갈등의 마침표를 찍고 교류와 나눔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로부터 넉 달, 국토교통부는 긍정의 신호로 화답했습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사업을 언급한 뒤 당장 다음 달부터 타당성 용역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힌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물론 예산과 토지 사용에서 숨통이 트인 지자체들은 전폭적인 환영 의사와 함께 곧바로 젠걸음에 나섰습니다. 생태와 문화, 경관 등 구간별 특성을 영호남 순례길의 이야기로 접목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31km나 순례길 구간에 편입된 광양의 경우 택지개발 지역 내 철교 부분이 포함되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의 여지가 잠재된 상태입니다. 광양 동천 철교 때문에 철교를 철거하는 쪽과 전치하자는 쪽이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주민들하고 검토하고 협의해가지고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역의 100년을 남도인들과 함께해온 경전선 철도. 화합과 소통을 이끌어내는 의미 있는 길로 다시 창조해내는 소명 역시 영호남 남도인들 모두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전남의 출산율과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3 출생 사망 통계 잠정치 자료에 따르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전남이 1.5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도 전남이 가장 높은 8.6명으로 전국 최저인 서울과 경기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도내 성폭력 범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모두 835건으로 전년도 630건에 비교해 32%인 200여 건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목포의 경우에 지난 2012년 54건이었던 강간 사건이 1년 만에 79건으로 47건이었던 강제 추행이 100건으로 증가하는 등 목포와 여수, 순천 등 도심 지역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야구 시범경기 개막에 맞춰 오는 주말 광주 새 야구장이 개장합니다. 광주시는 오는 8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개장을 기념해 연예인 야구단과 타이거즈 레전드의 경기 등 야구 경기와 인기 가수의 축하 공연 등 시민 야구 대축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광주를 방문했을 때 무등경기장에서 미사를 집전한 것을 기념하는 상징물도 제막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강강순례를 대중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나이별로 즐길 수 있는 강강순례가 개발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쾌한 박자와 어우러진 활기찬 동작이 특징인 어린이 강강술래. 힘차고 빠르고 역동적인 움직임이 특징인 청소년 강강술래. 다소 느린 듯하지만 유산소 운동에 중점을 둔 성인 강강술래.
전통 민요에 맞춰 어르신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어르신 강강술래. 흥겨운 음악에 쉽게 따라올 수 있어 어르신들의 반응은 일단 합격점입니다. 몸도 좀 가벼워질 것 같고 좀 단련이 되니까 마음이 너무 가볍고 활발하고 참 재밌어요. 해남군과 고구려 대학이 강강술래를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개발한 것입니다. 이 놀이가 개발됨에 따라서 결국은 전통 강강술래도 전승 보존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해남군은 강강술래 놀이를 보급하기 위해 강사 110여 명을 배출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보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청소년에서부터 노령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강강술래를 통해서 그동안의 정신적인 치유, 그다음에 생활 스포츠 이런 것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지원하려고. 세계 무형유산으로 이름을 올린 강강술래가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즐길 수 있는 대중놀이로 한 단계 발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광공업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광주 지역의 광공업 생산은 전달에 비해 0.2% 늘어났습니다. 대형 소매점과 백화점은 전달보다 각각 3.6%와 8.4% 줄어들었습니다. 전남 지역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4.4% 증가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중소기업의 홈쇼핑 입점 지원이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 전남 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판매 지원 사업의 지원 금액이 한 기업체당 1,100만 원에서 올해 2,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신청 자격은 지역에 본사나 공장을 둔 중소기업과 영농조합,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등으로 상품 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15개업체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조선대학교 2기 법인이사회가 이사장 자리 싸움으로 처음부터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조선대 2기 이사회는 지난주 첫 회의를 열고 이사장 선임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사회는 당초 표결을 통해 이사장 선임을 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개방이사가 이사장의 개방이사 선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사회는 오는 14일 다시 모여 이사장을 선임할 계획이지만 이견 조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올해 새학기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사업이 확대 운영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 학기에 중학교 세 곳에서 자유학기제를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이번 학기에는 화정중학교와 우남중학교 등 시범학교 5곳과 희망학교 13곳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합니다. 시교육청은 올해 시범 사업을 통해 특정 학년이나 학기에 한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꿈과 끼를 찾아 진로를 탐색하는 광주형 자유학기제 모델을 만들 예정입니다. 전남에서 열 어가 가운데 한 어가가 1억 원 이상의 순소득을 올렸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해 어가 소득을 조사한 결과 1억 원 이상 고소득 어가가 전체 10.6%인 2,275어가에 달했으며 특히 2억 원 이상의 어가가 1년 전보다 14.4%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폐류 양식이 전체의 3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해조류 양식업과 어선어업, 가공, 유통 순이었습니다. 광주시가 지난해 하수처리장과 상무소각장 등에서 나오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83억 4천여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하수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다 나오는 가스나 열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지난해 제1하수처리장의 에너지 절감액이 53억 9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광주시는 올해의 경우 각종 환경시설에서 지난해보다 23% 늘어난 총 102억 5천여만 원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새학기를 맞아 다음 달부터 제8기 어린이 박물관 학교를 운영합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11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운영되는 올해 어린이 박물관 학교는 역사와 문화를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시청각 교육과 답사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참가를 원하는 어린이는 신청서와 유물 감상문을 작성해 학교장의 직인을 받은 뒤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박물관을 방문해 접수해야 합니다.